비 오는 날에 영상 산책길 입니다. 빗소리를 들으면서 영상 산책길을 걷고 있어요. 지금 바닥은, 지금 비닐하우스가 위쪽은 이제 펼쳐져 있고, 원래 겨울에는 전체가 다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, 지금 걷었죠. 걷어서 지금, 좌우로는 일단 승기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. 비가 오면, 비가 와도 황토끼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닌가. 서대문과 안성 황토끼입니다. 지금 어쨌든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질퍽질퍽 합니다. 발가락 사이로 황토가 다 쭉쭉 들어가는 그런 약간 미끄러운 길입니다.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지금 받침대 지팡이 삼아서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있습니다. 황토끼를 어쨌든 수분을 좀 머금고 있는데, 바닷가 백사장 모래사장이 제일 좋다고 하죠. 물이 있고 흙을 걸을 수 있는. 그래서 안성 황토끼는 이 지금 조명등 아래 저 하얀색 점, 이게 수증기를 뿜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촉촉하게 그럴 수 있도록 돼 있는데, 오늘은 비가 와서 좀 미끄러운 그런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. 안산 황토끼리 지금 뭐 연장도 많이 됐고, 한 500m에서 조금씩 연장이 되고 있고, 이렇게 지붕, 새로운 코스는 이렇게 지붕이 없습니다. 지금 수척도 수강까지 가는 거기까지 연장이 됐고, 중간에 뭐 세족장도 하나가 더 생겼고, 그래서 세족장이 출발 지점부터 중간, 그리고 맨 끝에까지 세 개가 지금 제3세족장까지 생겨져 있어요. 그리고 황토 족탕이 있었는데, 네, 목욕탕처럼 황토를 밟을 수 있는 족탕이 있었는데, 거기에 더 추가된 게 황토 볼탕, 황토 볼, 그 다음에 족탕도 하나 더 생기고, 그 다음에, 뭐죠? 반신욕이 아니라,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생겨서 있어요, 지금. 또 주는 사람 독차고, 받는 사람은 바깥에 뭐 아무것도 없고, 어떤 데는 또 습작에 살잖아. 어떤 데는 또 습작에 살잖아. 저기 천막이 없는 곳은 저렇게 우산 쓰고 걸어 다니네요. 이거는 휴게공간, 이거는 휴게공간이죠. 파라솔이 저 밑으로 안산 꺾이는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삼복도로 지금 타라는 길이 있습니다. 저는 다시 돌아서 내려갑니다.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우산 지팡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지금 더군다나 내려가는 게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쇠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, 진짜 미끄럽습니다. 미끄러운데 약간 느낌이 좋습니다.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한토를 진짜 리얼하게 느낄 수 있어요. 평소에는 이게 딱딱해서 황토의 느낌이지, 그냥 외국인 잘 몰랐는데, 이게 황토가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황토 벌, 그 다음에 족탕, 그 다음에 족욕을 할 수 있는 세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, 거기는 씻는다기보다는 발을 담그는 용도로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. 안산에 비 오는 날에 멋진 황토 맨발 걷기 장이었습니다.